제가 설교안을 작성해서 카페,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안이 다른 주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서 왜 이렇게 이 설교를 많이 보지?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설교안의 맨 마지막 부분의 문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었겠구나.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주에는 영적인 자산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늘리는 것을 무척 흥미있어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자산을 늘리는 법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자산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겠죠. 영적인 자산이 많아도 아마 신앙생활의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자산이 어떻게 하면 많아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실 영적인 자산을 몽땅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산 것, 이거 헛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꿈을 싹 무시해 버리듯이 악인들은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될 때에 이 세상과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전까지는 아유 인생 왜 이래? 하고 살았는데 이 믿음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 나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산을 많이 확보한 사람, 큰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자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산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겠지요. 믿음이 크면 영적인 자산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대목인데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많은 자손을 낳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약속을 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땅도 차지하고 자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열국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왜 약속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성경에는 3만 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6,500개나 되는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그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 약속 아무거나 붙잡으면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저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다음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죠.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바둑알을 둘 때 두수 세수 앞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바둑을 두는 사람이 고수이듯이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멀리 내다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신 계획도 그럴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당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훨씬 크시니까 그 계획을 나는 믿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을 때 그 약속은 멀리 내다본 약속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와 자손과 함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천하 만민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장은하 권사님 기도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해주셔서 세계 모든 나라도 우리와 같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이 빛된 삶을 바라보고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나라도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나라를 부르시고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이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에 대한 기대, 희망 그런 것이 점점 커지면 우리들은 믿음의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약속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 참을 수 있어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 들어보셨지요? 비트코인이 2000년도 12월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그래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산은 안정적인 자산이 있고 어떤 자산은 불안한 자산이 있습니다. 불안한 자산은 거품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불안한 자산입니다. 불안정한 자산이지요. 우리 믿음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산, 어떤 영적인 자산은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산이 있는가 반면 어떤 자산은 소리는 요란하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싹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약속을 진짜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크게 확신을 하고 확신해도 그것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에 빠지는 것. 특히 신천지나 또는 박태선의 전도관, 종말사상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광풍이 불었을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쉬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알아.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쉬운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쉬운 영어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먼저 해라. 그러면 네가 필요로 하는 다른 거 앞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더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뜻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뜻을 두 번 설명해서 그것이 뭔 뜻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꾸지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면 그 꾸지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천벌 정도가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뭔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동의 반복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친숙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지요. 참 좋은 표현법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현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 잘못하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구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수만 교우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소책자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번이죠. 20개의 질문 중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치훈 집사님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우리가 제가 만든 소책자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으신 세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며 그것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일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일은 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생명으로 충만해지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는 먼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그리고 기도는 은밀히 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리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따뜻하고 진실되게 살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점점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불렀으니 교회로 불렀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인가 하면 나는 세수만 교회에 등록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세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기 위함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가르침대로 진실되고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욕심을 부추긴다고 해도 아무리 마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마귀란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계속 부르는 찬송도 다 같이 일어나 힘차게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기자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지 혼자만 생각하는
세력이지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거짓말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꼬이게 되고 그런 사람의 집과 나라는 혼란에 빠뜨려지는 거지요. 마귀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망칩니까? 마귀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망칩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거지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할 때마다 그 사람과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지요. 마귀가 어떤 눈에 보여서 뿔 달린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를 속여서 너는 안 될 걸? 너는 큰일 났어. 네가 저것을 붙잡아야 해. 하면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될 때 원한에 사무치게 만들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께 의탁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원한을 따라 행하겠느냐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생활해야겠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받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믿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주실 거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약속이에요. 지금 현실은 뙤약볕이 내리쬐고 사방에 모래 언덕이고 황량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보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소수예요. 박해하는 세력들은 거대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옳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 입증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아니 눈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런 거죠. 영적인 자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산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지만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둔화해진다.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주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 나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너무 밝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전에는 흥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둔화해지는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때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망가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자세는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자산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라. 우리들에게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밤에 이번 주에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기도 자리인데,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졸까 봐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몸이 뚱뚱해져서 더 서서 기도하면 체력이 좋아질 줄로 생각하고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기도를 해도 입에서만 주여, 서 있는데도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막 앉아서 기도할까 별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노래를 불렀다가 찬송을 했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는 기도가 툭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소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로구나.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 기도줄이 잡힌 거죠. 기도를 마치고 딱 시계를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몸이 피곤해요.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도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들의 재산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이렇게 원하는데 벌리는 거는 조금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헛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심란해서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지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 집은요, 교회도 안 다니고요. 저 집은 정말 조금 사기기도 있는데요. 어째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침을 대면서 한탄의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터치하여 주셨겠죠. 그래서 그 순간 그의 영혼이 눈이 열렸겠죠. 그래서 실제가 뭔지를 보기 시작했겠죠. 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제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들의 미래와 그들의 미래가 다르구나. 시편 73편의 기도는 영적인 각성을 얻은 사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 상급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잘 관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